국내 명강사들의 명강의 세일즈스쿨. 세일즈의 달인 김현석 교수가 말하는 고객에게 사랑받는 의뢰 기술. 인사를 잘합니다. 저기 인사만 잘해도 을로 행복할 수 있다. 의뢰 처세 수입니다. 첫 번째, 인사를 할 때는 오버하자. 자, 두 번째, 인사를 할 때는 친하게 하자. 지금 그 2부가 시작됩니다. 자, 의뢰 기술 세 번째입니다. 문자로 자주 인사하자. 인사의 방법들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제일 좋은 건 직접 찾아가는 게 제일 좋은데요.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너무 자주 찾아가는 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는 자주 보내도 됩니다. 뭐 스팸 문자 같은 거 말고요. 저한테 매일 문자를 주시는 분이 계세요. 날씨 보내주는 분이 계세요. 너무 고마워요. 특히 이제 비 올 때 맨날 보내지 않다. 비가 오거나 좀 문제가 있는 날만 보낸다. 참 그분이 너무 고마워요. 아침에 딱 출근 전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럼 아 오늘 비 오는구나. 우선 챙겨야지. 이런 문자 고맙잖아요. 평소에 잘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문자로 해두는 겁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지금 다 바꾸셨죠? 바꾸셨죠? 이제는요 우리 그 이걸 이제 피처폰이라 그러는데요. 피처폰 갖고 다니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뭐 휴대폰 회사에서 팔러 온 게 아니라 진짜 바꾸셔야 됩니다.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지금 휴대폰 못 꺼내놓고 계시네요.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고객님한테도 내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데 이것도 선물도 보낼 수 있어. 뭐 음료수 간단한 거 뭐 패밀리마트에서도 이렇게 어제도 강의 끝났더니 카카오톡으로 누가 음료수 하나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기분 좋죠. 기분 좋죠. 이 선물 되게 중요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선물을 많이 나눠주시잖아요. 그럼 되게 좋아합니다. 이 문자도요. 하나의 선물입니다. 내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뵙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의 선물을 자꾸 뿌리는 거예요. 20원밖에 안 되잖아요. 많이 뿌려주시면 반드시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실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진심을 담아서 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느냐. 꼭 문자라는 게 핸드폰만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활자화된 겁니다. 이메일 또는 그 사람의 사이트 가서 박명덕의 인사, 그렇죠? 뭐 트위터, 페이스북, 그 사람 페이스북에 글 올리면 좋아요, 좋아요 계속 눌러주는 겁니다. 트위터 글 달면 그걸 자꾸 이렇게 알게 해주고 이런 것들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분 계시죠 여기? 예. 좋아요가 뭔지 모르니까 하세요. 그러니까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자꾸 나의 흔적을 남기고 증거를 남겨놓는 거예요. 말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날아가 버려요. 근데 문자나 활자는 남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을 남기는데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제 멘토시거든요. 다 아시는 분일 겁니다. 이영근 박사님.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시죠. 저는 이분 강의를 듣고 뿅 갔습니다. 배우고 싶었습니다. 찾아갑니다. 선생님을 멘토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래요. 그 다음부터 이분 홈페이지에 제가 글을 씁니다. 이분이 108배를 하신대요. 저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멘토를 따라야 되거든요.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2009년에 올린 글인데요. 6월. 자, 2007년부터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벌써 1년이 넘었죠. 373번째 108배를 하면서. 108배를 하고 씁니다. 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 25분이 걸립니다. 이거 하나 쓰려고 그러면. 이랬더니 박사님이 대단하신 분이 이분은요. 반드시 24시간 내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문자도 그렇고. 이렇게 댓글 납니다. 굿. 단 몇 글자 안 돼. 그래도 보시는 거잖아요. 신이 나는 거예요. 계속 댓글을 달아주시니까. 그래서 최근에 782번째까지 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저 얘기할 만하죠? 예. 이렇게 했더니 만약에 제가 이영권 박사님이라면 어떨까요? 이 자식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까요? 제가 한 번도 뭐 선생님 도와주라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존경해서 한 겁니다. 그랬더니 직접 전화하셔서 가끔 전화 주세요. 3개월에 한 번씩. 글을 읽으시니까 야 요즘 건강이 안 좋다며 야 요즘 어떻게 놀러 많이 댕긴다며 전화하세요. 그러다가 야 너 MBC TV 특강 나가라 얘기해놨다 이러시는 거예요. 작가가 전화가 왔어요. 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또 KBS에서 연락 왔어요. 또 나갔잖아요. 그걸 보고 또 대전 KBS에 연락 왔어요. 나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TV 특강을 하게 된 겁니다. 이분 덕분에. 열심히 하면 인사를 했더니 알아서 도와주세요.
지금부터 계속 뿌리는 거예요. 훌륭하신 분, 존경하는 분에게 계속 하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활자, 문자를 이용하는 인사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해야 된다? 진심으로 인사해야 된다. 진심으로. 물론 목적이 있죠, 내가. 목적은 있지만 그 칭찬 자체가 진심이어야 된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영업할 때 어머님을 만나면 애가 있으면 참 편해요. 왜? 애만 조지면 되거든요. 그죠? 엄마 칭찬할 필요 없어요. 애를 칭찬하는 게 엄마가 더 좋아해. 그러니까, 어우, 몇 살이에요? 7살? 그땐 제가 이제 애가 없었으니까 애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7살이에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무조건 그땐 그랬습니다. 아유, 7살이 되게 크네요. 그럼 다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애가 그렇게 조금해요? 그럼 안 되죠. 내 자식은 큰 게 좋잖아요. 그 다음에 남자애면 잘생겼다. 여자애면 예쁘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야, 내가 찝찝해. 그냥 아부잖아. 그럴 때는 제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 눈을 보면서, 어머, 어쩜 이렇게 눈이 맑아요? 청청하고. 애 눈은 다 맑아요. 어떻게든 칭찬할 게 있더라고. 내가 진심을 다하면, 액세서리를 칭찬해도 되고, 혹시 얼굴을 못생겼으면, 뭐, 옷을 칭찬해도 되고, 하다못해, 어우, 피부톤하고 옷 색깔이 잘 어울려요. 뭐라도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칭찬할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내가 진심을 담으면 문제가 안 되더라. 그런데 내가 진심을 담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아요. 뭘 보고 알까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거짓말하면 뭘 보면 압니까? 눈이죠. 그죠? 눈을 잘 못 마주치죠? 왜 그럴까요? 눈에 써 있거든요. 거짓말이라고. 눈동자가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 보여도 그 느낌으로 알 수 있대요. 우리의 뇌가 하는 일이 30%밖에만 기억을 하고 의식을 하고 무의식이 70%입니다. 우리가 심장을 뛰게 하고 피가 돌게 하고 이런 것들이 무의식입니다. 우리가 조절이 안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심장을 3초만 멈춰보세요. 괜찮아요. 안 죽어. 3초는 안 죽어. 대장을 좀 내려보실까요? 좀 올라가 계시면. 위장을 틀어보세요. 자, 비장을 꺾어보세요. 안 돼! 안 되죠? 됩니까, 이게? 이게 무의식이에요. 눈동자도 무의식이에요. 빛이 환하면 이 동공이 좁혀지죠? 이 상태에서도 계속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느냐? 내가 기분이 좋고, 누굴 만났는데 호감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기분이 좋으면 동공이 열리게 다칠까요? 열립니다. 열립니다. 혐오감을 갖고,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받고, 거짓말 하잖아요? 동공이 쫙 축소돼요. 이건 내 의지도 안 되는 게 마음이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객을 만났을 때 조금이라도 찝찝하잖아요? 그러면 고객은 안다. 내 눈을 보고. 근데 눈을 피할 수 없잖아요. 인사를 하는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눈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내 눈에 거짓말이라고 써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간단한 실험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대생의 사진을 하나 찍어가지고요. 동공을 키웠어요. 일부러. 그리고 길거리에 붙였습니다. 이렇게 밑에는 이제 지우고 동공을 키운 사진과 그대로 똑같은데 동공만 키웠어요. 길 가는 사람한테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으세요 하고 이렇게 계속 0.5초만에 시켰어요. 100명한테. 그랬더니 희한하게 78명이 오른쪽 사진을 찍습니다. 0.5초만에. 물어봤어요. 왜 찍었어요? 그랬더니 그냥요. 느낌이 좋은데요. 사진이 밝아요. 얘가 더 예뻐요. 단 한 명도 동공이 열렸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우린 본능을 안다는 거죠. 3분의 2가 물론 아무 생각 없는 3분의 1도 있습니다. 근데 고객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내 동공을. 네. 실습을 좀 해보겠는데요. 두 사람씩 짝을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씩. 네. 파트너. 예. 네. 두 사람씩. 짝이 없는 사람 이동하겠습니다. 둘 이동하겠습니다. 자, 손 잡아주세요. 예. 네. 양쪽 손을 꼭 잡고 눈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1분만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방법은요, 내 눈을 보여주는 거지 상대방을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차근차근 왼쪽 눈을 보셨다가 오른쪽 눈을 보셨다가 번갈하게 나의 눈빛을 보내주세요. 진짜 잘하시네요. 야, 정말 역시 다르시네요. 박수 세 번 시작! 저를 봐주십시오. 자, 어떠십니까? 옆에 있는 동료가
1분 전하고 지금하고 느낌이 어때요? 더 끔찍해졌어요? 이게요, 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손을 안 잡으면 더 어색한데 손을 잡으면 좀 나은 게요. 우리 뇌가 하는 일이 제일 많은 일이 손이거든요. 이게 사람들 사이에 거리가 있어요. 고객님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나면 개인적인 공간을 우리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고요. 갑자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 1미터 안으로 들어가면 공포심을 느낍니다. 안녕하세요? 2.5미터가 공적인 거리예요. 그래서 거리를 처음엔 유지해줘야 되는데 우린 빨리 친해져야 되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 악수입니다. 악수하면서 들어가면 괜찮아요. 한번 악수해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어왔잖아요. 네. 아까보다 낫죠? 네. 예. 손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대 악수하실 때요.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이거 안 마주치는 사람 많아요. 제가 만약에 악수를 이렇게 해볼게요. 어, 반갑습니다. 그래요? 네. 이러지 않겠지만. 근데 이런 분 뒤에서요. 자. 네, 아유,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아, 맞아요. 이런 분 있죠? 안 됩니다. 안 돼요. 눈 보셔야 돼요. 이건 예의가 아닙니다. 3초 정도 눈을 보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3초 안에 더 가까워집니다. 정리해볼까요? 자, 의례기술. 인사할 때는 어떻게 한다? 오바하자. 인사할 때는 어떻게? 티나게 하자. 기억나게 하자. 어떻게 하면. 그리고 인사를 문자로 하자. 활자로 하자. 활자로 하자. 남기라. 남겨라. 증거를 남겨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진심으로 하자. 진심으로 하자. 행복하고 싶으세요? 그 공개적으로 칭찬하십시오. 칭찬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사람 있을 때. 오바해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스캐너 교수 얘기했잖아요. 내가 100이면 어떻게 한다? 150으로 표현하는 거. 오바하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150 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기서는 200 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200을 만들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300을 할 겁니다. 저 뒤에 계신 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제가 좀 크게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더 한번 오버해 보겠습니다. 뒷분을 위해서 제가 표정을 막 지금 오버할 텐데요. 앞에 계신 분 많이 괴로우실 거예요. 뒷분은 잘 보이시라고. 제가 평소 이러고 살지는 않습니다. 제 표정을 보고 제가 왜 제정신이야. 근데 원래 이렇진 않은데 무대니까 하겠습니다. 자, 부러울 때 시선을 어떻게 할까요? 시선을 아래에서 위로 약간 숙이는 게 낫겠죠? 더 부러워 보이죠? 이 상태에서 눈을 더 크게 뜬 겁니다. 그리고 입을 벌립니다. 더 부러워 보이죠? 눈을 깜빡입니다. 아, 부러워 보이죠? 이 상태에서 손 모읍니다. 어깨 흔듭니다. 코 쏠립니다. 어머, 부럽습니다. 하는 겁니다. 자, 준비. 연습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야 우리가 가서 더 잘해. 자, 준비. 시작. 어머, 부럽습니다. 많이 괴로우시죠? 제 얼굴로. 뒷분 잘 보이시죠?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아까 파트로 마저 보겠습니다. 자, 실전 연습 들어갑니다. 준비! 시작! 어머! 부럽습니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평소에 이제 동료가, 어우, 오늘 내 점심 살게. 어, 뭐 살 건데? 짜장면! 에이, 그런 거 사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짜장면! 좋습니다! 이러는 거야. 오, 짜장면 진짜 좋아하는구나. 평소에 이렇게. 좋을 때는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할게요. 선창하겠습니다. 짜장면 살게요. 짜장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자, 짜장면 살게요. 시작! 짜장면! 좋습니다! 예, 이렇게 오바를 하는 거죠. 자, 밥값을 냈어요? 그럼 고맙다 해야 되잖아요. 그냥 고마운 것보다 티가 나야 되잖아요. 어머! 곧잘 길게 끄는 거야. 고맙습니다 하는 겁니다. 자. 아, 제가 평소에 이러지는 않아요. 연습이니까, 예. 그럼 가면 좀 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준비, 시작! 어머! 고맙습니다! 자, 진심으로 눈빛으로 하셨죠? 그 다음에, 어우, 고객님이 막 옷이 너무 예쁜 거야. 봤더니 막 헤어스타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와우! 멋지십니다! 이러는 거야. 자, 자, 하겠습니다. 자, 제 옷 어때요? 어제 샀는데? 새로 입었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사실상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쉽게 그냥 머릿속에 남길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오셔서 되게 재밌게 저희 또 어떻게 행동까지 보여주면서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재밌게 그리고 또 유익한 게 기분 좋게 강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면에 저희가 이제 대할 때 약간 어색한